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했던 뷰티와 건강 관련 제품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제품들은 저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피부 관리부터 건강 유지까지 다양한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바로 치약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색이 누렇게 변하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저는 원래 아주 밝은색 치아가 아니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치아색이 좀 어두워져서 더 밝고 건강하게 미백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치약이 어디 없나 찾아보다가 유시몰 미백 치약을 사용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과산화 수소를 넣지 않은 신개념 미백 치약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더블 화이트닝 효과로 착색된 걸 한번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 착색을 예방해주는 미백 효과가 있어요. 매일 커피나 착색이 되는 음식을 먹어도 꾸준히 2주 정도 사용하면 2톤 정도가 밝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 뚜껑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작은 화이트닝 입자들이 들어있는 예쁜 핑크색의 제형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물파스를 입안에 바르는 것처럼 아주 화한 느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텁텁함은 아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입안이 상쾌해져서 극강의 개운함과 미백 효과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이 유시몰 치약 추천해요. 사용했던 치약 중에 상쾌함이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구매평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예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클래식한 느낌의 스퀴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 치약이 이만 잘 닦이면 되지 무슨 치약의 디자인이 중요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매일 사용하면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면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목 어깨 마사지기예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집안에 뭔가 기기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바로 이 목 어깨 마사지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이나 취미로 수채화 그리기를 이제 배우면서 주로 앉아서 목을 숙이고 있는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좀 뻐근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의 목 어깨 마사지기를 지금 사용 중인데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듯한 그런 주무름 방식이고 아주 압이 센 편이 아니고 딱 적당한 정도의 압이라서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마사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음도 아주 적은 편이고 15분이 되면 자동으로 멈춰요. 그리고 C타입 충전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팔걸이가 있어 내 몸에 맞게 내가 조절하면서 집중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스트랩이 있어서 양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마사지 받을 때 가장 적합한 온도가 45도라고 하던데 온열 기능이 있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마사지 받을 수 있어 좋아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서 목과 어깨가 굽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왼쪽에 직장에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등 편리하게 마사지 받으면서 피로회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몸에 좋다는 유산균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3년 전쯤인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꼭 유산균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계속 유산균을 복용 중인데요. 나와 잘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유산균을 섭취해 보고 있어요. 그중 최근에 서재걸 다이어트 유산균을 증정받아서 복용 중인데 서재걸 박사님은 5-6년 전쯤인가요? 대한민국에 아주 폭발적으로 해독 주스 열풍을 일으켰던 최고의 해독 전문가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유산균 연구에 아주 진심이시고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독자적인 원료 배합 비율로 다이어트와 소화 능력에 도움되는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을 선보였다고 해서 저도 믿고 먹어봤어요. 이 제품은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변비 걱정 없이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하루 한 포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스틱이라 휴대하기도 아주 간편해서 좋아요. 저는 가루 형태는 잘 못 먹는 편이어서 알약을 선호했었는데 이 제품은 입에 넣자마자 바로 스르르 녹는 시간이 아주 엄청 빠르더라고요.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맛도 호불호 없는 요거트 맛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경우에는 이 제품을 복용하면서 숙변 제거가 아주 잘 돼서 장을 아주 많이 비워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꾸준히 아쿠아로빅을 병행해서인지 장 트러블도 아주 많이 좋아진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박정희 스토리 TV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가져왔어요. 한 달 분량 소비자가가 13만원에서 엄청 할인된 공동구매 한정가 69,900원으로 딱 3일간만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저렴한 다이어트 유산균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원료 좋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고 다이어트 그리고 또 유산균, 비타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변비가 심하거나 장 건강을 지키고 싶은 중장년분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바캉스를 대비해서 다이어트로 더욱 내 몸매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고 하루 한 번 한포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 건강한 다이어트와 나의 장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골드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주변의 지인이나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유산균에 대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께는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한 서재벌 주스를 증정할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번째는 클렌징 워터예요. 중년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엔 눈화장이나 입술화장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내추럴한 요즘 화장법과는 좀 다르게 진한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오일로 닦아내고 워터로 또 한 번 닦아내고 또 클렌징 폼으로 아주 뽀드득뽀드득하게 씻어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더라고요. 피부 관리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클렌징부터가 스킨케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클렌징 제품을 이거저거 찾아 써보다가 몇 년째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예요. 바이오더마는 스킨케어로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예요. 29년의 클렌징 노하우를 갖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9,000개가 넘는 후기가 제품력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이 없애주면서 동시에 피부에 수분 공급과 약산성 pH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화장솜에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상쾌한 워터가 쿨링 효과가 있어서 열감을 내려주고 진정시켜주니까 요즘처럼 더울 때 아주 딱 좋겠죠?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면서 진정 효과로 좋은 성분만 남기고 무향료 그리고 또 무색소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줘요. 좋은 클렌징 제품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민감한 피부를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는 클렌저예요. 세안할 때 풍성한 거품의 과한 세정력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다섯 병째 구입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이퀄베리 사우나광 클렌저예요. 이 클렌저는 사우나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부에 광채를 주는 윤광 클렌저로 유명해져서 천만 명이 사용한다는 뷰티의 화해에서 1위를 한 제품이에요. 보성 녹차가루와 마카다미아 씨 오일 등 식물 유래 성분으로 모공 속 노폐물을 개운하게 제거해주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건 제품이에요. 아주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오일로 닦아내고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선크림만 바르거나 연한 화장을 하는 분들은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고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법은 먼저 물세한 후에 다른 제품들과 달리 손에서 거품을 내지 말고 바로 얼굴에 올려서 마사지하듯 롤링하면서 미세 거품을 만들어주면 돼요. 처음 사용할 땐 거품이 거의 나지 않아서 이거 뭐지? 좀 당황스러웠고 뭐 이래가지고 잘 닦일까 싶었는데 웬걸요?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거품 없이 젤로 개운하고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줘서 세안 후에 맨들맨들 매끈해진 느낌을 받았고 피부 속 당김이 없이 촉촉한 느낌이라서 아주 좋았어요. 가슴이나 등 쪽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샤워젤로 사용해도 좋다고 해요. 그전에는 거품이 풍성해야 무조건 좋은 클렌저로 생각했었는데 과한 세정력이 자칫 수분까지 뺏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젤 클렌저의 미세한 거품 세안만으로도 자극 없이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 제품을 쓰고 나서부터 클렌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세안 후에 속당김이 있거나 자연스러운 광을 원하신다면 이퀄베리 사우나 클렌저 참고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앰플 패드예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기미 잡티는 늘어가고 모공까지 커지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마스크팩도 자주 사용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거는 바로 이 앰플 패드인데요.
올케로부터 몇 년 전 선물 받은 동국제약의 그 마데카 크림을 써보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동국제약 앰플 패드를 사용해보라면서 선물해줘가지고 사용 중인데 아주 만족스러워서 소개해요. 김이 잡티 관리를 도와주는 앰플 패드이고 패드 집게가 이렇게 뚜껑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패드에 고농축 멜라캡처 앰플액을 아주 가득 담고 있어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병풀 추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 통에 60장이 들어있고 패드도 아주 얇은 편이 아니라서 빠르게 휘발되지 않는 편이에요. 이 패드는 비건 인증을 받은 원단이라 피부에는 물론이고 환경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김이나 잡티 부위에 착 붙이고 10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피부결도를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가볍게 닦아주면서 피부결을 정돈해주면 기미가 옅어져서 기미팩으로도 불린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1주 사용 후에 눈에 띄는 기미, 잡티, 주근깨가 개선됐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기미 잡티가 없어졌다고 할 순 없고 아주 조금씩 옅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 중인데 요즘 같은 날씨 얼굴에 열감 내리는 데는 아주 그만이라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에요. 일곱 번째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예요. 나이에 비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는 건 모든 여성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드름 때문에 그 피부결이 굽지 못해서 40대까지는 꾸준히 피부과를 다니면서 피부관리를 받다가 언젠가부터 피부관리를 특별히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나이 탓도 물론 있겠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색도 칙칙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번번이 피부관리 받으러 가는 것도 뭐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피부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찾던 중에 홈쇼핑을 보다가 구입하게 된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를 5개월째 현재 사용 중인데 광채, 탄력, 모공, 볼륨 케어를 이렇게 단 하나의 기기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주 만족하며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4가지 모드가 있고 5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되고 한 모드당 5분씩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다 얼굴에서 떼면 시간이 멈춰서 온전히 5분을 채울 수 있고요. 사실 피부과나 관리실에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관리를 받다 보면 비용이 꽤 부담스러운데요. 물론 그만큼 효과도 좋지만 자주 꾸준히 관리받는 게 부담된다 하는 분들 또는 관리를 받고 있어도 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관리하면서 유지를 잘 해야겠다 하는 분들께도 부스터 프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효과보다 당연히 덜할 수 있지만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도 매일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다 보니 즐겁게 사용 중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제품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공동구매하는 서재걸 다이어트 유산균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캡처하고 쇼핑에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한 영상 속 제품들을 간단히 요약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